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28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8번이고요. 1486편 별표 하나 줬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문제. The student will be required to hand in 제출하는 거죠. 손으로 안으로 넣는 거니까. They are 시험지겠죠. papers, when they, 그것을 작성하기를 뭐 끝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이거 when절이 딱 나왔잖아요. 시간 조건에 부서져서 will, 시간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를 head pp 쓸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미래 완료를 현재 완료로 대신하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형으로 대신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뭐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한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험지를 작성하고 나섰던 후에 그러나서 한참 후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학생들이 시험을 끝났을 때 학생들은 제출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냥 2번이 답이겠죠. 미래 완료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미래 완료를 현재 완료로 대신할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내려가 보죠. 다음 문제는 울산대학교 문제네요. 하이테크. 하이테크. M으로 시작되니까 언이죠. 언 MP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MP3와 같은 하이테크. 동사 아니고 명사 아니고 추상명사가 이거는 뭐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R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형이 되겠죠. 산물이라는 거 프로듀스는 집합적 구상 불가산 명사죠. 그냥 프로덕트를 써야 S도 붙여 있고 R로 잘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프로듀스는 이제 집합적 구상 불가산 명사고요. 프로덕트는 일반적으로 가산 명사인 거죠. 그 두 개를 구분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 문제네요.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다 아니죠? 빌려주는 거. 발로우는 발로 뭐니? 프롬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간접 목적어 치하고 직접 목적어 치하는 건 랜드죠. LEND. Providing 뭐라고 한다면 if you offer good security. 이게 집합적 불가산 명사죠. Security에 관사 안 붙었다고 부정관사 안 붙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담보란 뜻일 때는 집합적 구상 불가산 명사로 쓰인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발로우냐 랜드냐 때문에 뭐 문제를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자, 또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Carry of the letter. 사다리 운반대쯤 되나요? 운반자. Which were written. 이건 아니죠. 작품이니까 레더스가 주어도 아니고 캐리어가 주어지만 이건 전체가 작품 이름이잖아요. 혹시 이게 캐리어스가 됐어도 이건 which is죠. 작품이 쓰여진 거니까. Is written by William S. Morwin. 그리고 여기 R로 쓰인 건 아무 문제가 is로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쓰인 거 한번 쓰이게 되면 지금도 그 사람이 쓰인 거고 옛날에도 썼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하지. Was awarded the Pulitzer Prize. Pulitzer 상을 받았다는 거죠. 1971년 포에트리. 역시 동일 종류의 구상. Poems로 이루어진 동일 종류의 구상 불가사 명사니까 포에트리는 틀린 게 없다 그런 거고 which is가 되는 것은 훌륭한 거죠. 또 내려갑니다. 이번엔 중앙대학교 문제는 The book is written through the unique 독특한 관점에서 더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두 작가가 공절하면 같은 관점일 수도 있겠죠. Who have taught online로 스스로가 직접 강의하고 have trained 훈련시킨 거죠. Hundreds of죠. 숫자가 있어가지고 딱 몇 명이면 100, 200 이럴 것이고요. 그냥 수백의 그러면 hundreds of가 돼야 돼. C번이 답이네요. of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쉽죠. 다만 other faculty, 다른 선생님들 이 faculty가 이
구상불가, 집합적 구상불가 설명사잖아요. 뭐 faculty 밑에 D번 설명도 나와있죠. 다만 ado가 붙으면 ado faculty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별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에,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Startling advances.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들이 앞으로 제공하여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information, 이거 답이잖아요. information s 붙으면 틀리는 거죠. 뭐 이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 말로 하는 정보, 뭐 글로 된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S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불가설명사인 거죠. 언이나 S가 붙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나왔다면 S 있냐 없냐고 보면 따지면 되는 거니까. 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에, 뭐 여기까지. 아이고, 더 내려가 봐야 더 있나요? 어, 더 있네요.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네요. 1492번 문제고요. 울산대학교 문제. If you wish to succeed,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acquire as much죠. much. knowledge가 불가설명사니까 일정한 형태가 없는 어? a great of 뭐 이거 빼놓고요. a great knowledge, a good knowledge 빼놓고는 다 그런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정보죠. In school, 이거는 기능 위주죠. 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인지 무슨 상관 있어요. Go to bed, 침대 갈 때 to bed 쓰잖아요. 그냥 잠자리 드는 거지. 이 bed가 그 bed 위에서 눕는다는 거지. 기능의 문제지. 어떤 특정한 bed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In school 쪽에도 관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학교 다닐 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예, 기능 무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무관사. In school, in college, 마찬가지죠. 에, 아무튼 답은 뭐 B번인 거고요. 맨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